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고레벨 장비 획득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비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르셨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일단 제가 고레벨 장비를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고레벨 장비를 과연 어떻게 획득했을까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입니다. 자, 고대 영혼 여기 저주 해제로에서 쓱 바꿔 버리면요. 따단.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고레벨 장비를 잠시나마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옥 1에서 우리 여러분들 고대 영혼 얘를 따라가서 그리고 나서 지옥 2로 넘어와서 고대 영혼한테 클릭을 해서 저주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보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보다 높은 단계의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요즘에 인도 가는데 버스 타시는 분들이 있어. 버스 뭐죠? 스쿨버스도 아니고 말이야. 지옥 2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1 파티 1을 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지옥 2를 여기 이렇게 갖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불지옥 2에서 조인을 했는데 우리는 불지옥 1에 있는데 이 사람 불지옥 2에 있는 거야. 딱 계속 인도네에서 돌고 있는데 계속 죽어.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딱 아이디를 클릭하면 여기 불지옥 1인지 2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 1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버스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 여러분들 개꿀팁인데 알고 계셨다고요? 설마 몰랐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라이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시청자도 너무 없고 며칠만 버텨보자. 그래도 시청자 늘어나겠지. 그 생각에 좀 기다려봤는데 시청자는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한두 명. 근데 채팅이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라이브를 하나 라이브를 안 하나 그냥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짧게 하는 게 저한테는 정신 건강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날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